하지만 흥행만큼 후유증이 컸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. 윤수민 기자입니다.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ARS를 다 하라고 한다. 전북 A대학 학생들이 학과 단체 SNS 채팅방에서 받은 지시입니다. 고학년 선배는 후배들이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나오는 인증번호를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. 경선이 다가오니까 학과들에 다 해라. 인증번호를 또 학년별로 모아서 반별로 모아서 조교한테 주고. 왜 선거인단에 등록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냐며 압박까지 합니다. 같은 지역 B대학에서도 교수가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에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교수님들이 이런 거를 하도 시키니까 이행당 50개씩 이렇게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. 인증번호 뭐 조사하는 거를. 일부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난달 12일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 행사에까지 동원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정치인 연관된 곳에 잠시 있다가 밥 먹고 영화 볼 거라 말도 안 되잖아요. 솔직히 그 저희가 학과생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관광버스 4대 끌고 이렇게 갔거든요. 문 전 대표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교수들의 자발적인 활동이었을 뿐 캠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조직 동원 논란에 휘말린 교수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. 문 전 대표 측은 문제가 있다면 당 선관위 등의 위법 사실을 고발하는 등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